예, 또 주초반인데요. 키워드로 경제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월 시장이 강한데요. 네, 뜨겁습니다. 강합니다. 키워드 보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미국, 네, 금리 인하는 3회 쪽으로 굳어져 가는 거냐, AI 강세는 계속되는 거냐, 일단 PC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시장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안도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해석 좀 해주시죠. 네, 뭐 미국 물가는 뭐 서서히 목표치 뭐 근원 물가 2%에 근접하고 있고요. 조금 월별로 편차가 있고 특히 1월이 조금 뭐 소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통계적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1월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아, 원래 1월이 조금, 그러니까 뭐 지표 변경, 뭐, 네, 그때 지표, 그런 것 때문에 네, 노이즈가 네, 있는 네, 날이군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날씨 탓도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가 1월 달에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뭐 하지만 추세가 중요하니까요. 네, 추세는 뭐 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근원 PC 물가가 2.4%가 나와서 2.8%가 네, 나왔어요. 헤드라인 2.4가 네, 나왔고, 헤드라인 2.4 네, 나왔고요. 2.8이 나왔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월비가 조금 올랐어요. 네. 네,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PC 물가 같은 경우에 전월에는 0.2가 상승했는데 1월 12월 수치죠. 네. 네, 그런데 1월에는 0.3, 네, 그다음에 근원도 0.2가 올랐었는데 1월에는 0.4가 올랐습니다. 네, 작년 12월 대비. 그러니까 이제 전월비로 잘 안 떨어지니까 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는데 조금 천천히 떨어질 거다. 2월, 3월, 4월 예측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건 맞다. 뭐 근데 올해 천천히 좀 떨어질 거다. 예.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튀어 오를 수 있다 이런 그 우려도 있는데 그런 시각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로 간다. 이게 네. 맞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CPI에는 뭐 가중치가 40%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인데 네. 네, 주거비 지금 그 현행 지표. 네, 주거비를 지금 월별로 체크하는 이러한 동행 지표들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좀 한두 달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봄쯤에는 주거비가 이제 조금 낮아지면서 CPI든 PC든 물가 전반을 낮출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언제부터 얼마나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초에는 뭐 3월에 득달같이 내릴 거로 얘기를 시장에서 봤었는데 그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고요. 원래 작년 말에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올해 한 세 차례 정도 인하 쪽이 좀 굳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6월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네, 6월에 시작할지 7월에 시작할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네. 지금으로서는 6월이 조금 뭐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무래도 11월 4일이 뭐 미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9월에 내리는 것은 좀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6월부터 시작해서 조금 뭐 선거 전에 조금 내리고 지금 FOMC가 6월, 7월, 9월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9월 18일 날 FOMC에서 내린다면 뭐 7월에 시작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두 번에서 세 번 뭐 지금 컨센서스는 세 번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금리 인하를.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GDP에 대한 전망이 뭐 지금 아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도 GDP를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에서 최근에는 2.4%로 확 낮췄어요. 네, 물론 이제 뭐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분기 GDP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1분기 GDP가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뭐 다음 뭐 한 두어 달이 더 필요합니다만은 GDP를 구성하고 있는 뭐 ISM, 뭐 GDP를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 또 소비자 신뢰지수, 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 3%는 아니겠구나. 3%면 뭐 금리 인하 한참 늦춰지죠. 뭐 7월에도 어렵죠. 네. 1분기 GDP가 만약에 3%라면. 그런데 1분기 GDP가
글로벌 IB들은 뭐한 2.1%, 뭐 그다음에 뭐 컨센서스는 대략 한 2% 초반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3월 지나가면서. 그래서 아마도 6월부터는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3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시장의 꽤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김 박사님은 뭐 한 이르면 6월부터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거대로 이제 시장이 좀 기대감이죠. 과했던 기대감들을 조정해 가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 금리 얘기했고요. 김한진 박사님과 알아보는 키워드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다음 확인합니다. 네, 시진핑 3기 2년째 청사진을 그리는 두 개의 중요한 회의, 양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뭐 이제 하도 과거에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요. 예, 이제 정협 전인데 시작을 네. 하게 되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제시할 것이냐가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뭐 국회 성격인 전인대가 이제 3월 5일 날 개막합니다. 예. 정협은 4일 날 이제 내일 개막하고요. 전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리창 총리의 조금 업무 보고 또 경제 운영 방향 그리고 예산을 어디에다 쓸 건지 전체적인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 목표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진핑 3기가 정식 출범하면서 5% 안팎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예. 중국 당국이. 그런데 올해도 이제 제 생각에는 5% 안팎으로 약간 유동성을 조금 범위를 조금 두지 않을까. 5.3 뭐 이렇게 혹은 5.0 이렇게 제시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게요. 지금 IMF나 OECD나 국제경제전망기구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한 4.5%에서 7%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5%가 좀 안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지금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활발하게 펼침에도 불구하고 뭐 4%대 중후반 성장률이라면 뭐 전인대에서 5%를 못 박아서 제시하기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뭐 네. 성장률이 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동원 가능한 모든 경기 부양책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조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성장 동력의 재편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 성장 산업,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또 자율차, 배터리 이런 그 핵심 성장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 지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 또 지방정부 부채 문제, 지방정부 부채를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또 투기융이라든지 또 지방정부 채 특별채 발행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부양책이 나오면서 뭐 지난달에 뭐 중국 주가가 좀 부양책을 기대해서 조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번에 양해는 두 가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중국도 조금 부동산 문제나 경기 문제를 소비 문제를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는 분하고 중국 아직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 시각이 팽배합니다. 관전 포인트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증시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미국이나 워낙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가 강하니까 이제 이머징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 증시도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부채 조정, 구조 조정 문제가 올해 한 해로 끝나기에는 조금 규모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올해 중국 경제 실질 성장률이 뭐 발표되는 수치는 뭐 차치해서 하고서라도 실질적인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 같다.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4%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4%대 초반 성장률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서서히 좀 중저 성장국으로 한 3 내지 4% 성장국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 그런 과도기 측면에서 지금 구조조정과 부채조정에 어쨌든 그런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중국 주식이 조금 선별적으로 오르지 전체 지수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기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네.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시는 분 가운데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 왜 중국 얘기를 해? 인도 얘기를 해야지. 인도가 그만큼 이머징에서 뜨니까요. 제가 이제 아침에 뭘 찾아보면서 과거에 니프티피프티를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니프티피프티를 딱 쳤더니만 인도 니프티피프티 펀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옛날 니프티피프티를 찾으려니까 한참 내려가야 되고요. 그만큼 중국에 이어서 이제 인도가 좀 부각하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 양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AI 돌풍에 신바람난 주가. 여기 주가라는 건 단순히 AI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을 얘기합니다. 미국도 강하고 일본 뭐 대단하고요. 우리도 좀 쫓아가는 흐름들인데 상당히 좀 이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는데 또 계속 갑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이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가 조금 4차 산업 혁명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러시아 경제학자의 콘트라티에프 이제 한 50년, 60년 주기로 봤을 때는 2010년부터 시작된 그런 4차 산업 혁명 주도의 콘트라티에프 경제 파동이 조금 2050년, 뭐 내지 60년까지 지속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소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얘기는 또 반대로 조금 상당히 파행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한 3월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 경기 확장의 주 주제는 지금 혁신성장, 그 혁신성장의 중심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를 기준으로 뭐 한 440%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올해 시작하면서 10% 올랐고 S&P 8% 올랐는데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시총 상위주에 쏠림을 가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담된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 PER이 아직 30배가 안 되고 일례로 닷컴버블 때는 100배였거든요. 나스닥 PER이. 네. 그리고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PER이 높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스닥 100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기업들이 뭐 M7 종목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실적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짱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네. 거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존 템플턴이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경계해야 된다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엔 달라요. 실적이 되잖아, 그죠? 네. 아, 고민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네. 과열은 네. 분명하다. 네. AI 메가 트렌드 봤고요. 김한진 박사님이 또 투자자들을 위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한 이번 주 인사이트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관련된 거일 수 있는데요. 버블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해리덴트.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헤리덴트 2019년 부의 대절벽이라는 책에서 네. 버블의 뭐 속성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금 책에 소개돼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블은 조금 마지막에 버블을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가파르다. 조금 지금 상황과 조금 뭐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버블은 굉장히 완만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 버블은 없다. 직선적이지 않고 상당히 가파르고 곡선적이다. 거품의 끝은 가장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못 참고 산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